스승께서는 놈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다. 놈은 경고도 없이 나타나 우리의 위대한 첫 번째 도시를 부수고 전사들을 학살했다. 믿음의 봄이 되자 놈은 다시 나타났으며 그 이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돌아왔다. 우린 놈을 괴수라 불렀다.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린 놈에게서 살아남는 법을 익혀갔다. 그러던 어느 날 영웅들이 나타났다. 그리고 우리는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. 올해는 괴수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. 다만 우리는 놈을 길들일 것이다.